그 2015년에 첫째 딸 출산하시고 뭔가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왜 아프셨던 거예요? 첫 애를 출산하고 회복을 잘 해야 할 때 네.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아프게 됐는데 네. 그때 연기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기를 두고 나가서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연기를 배우러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네. 제가 연기를 처음 했었을 때 그 느낌을 네.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직업으로 할 때 놓쳤던 즐거움 네. 네. 그런 것들을 배움의 연기장에서 다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놀이하듯이 네. 배우 훈련을 하러 나가서 네. 내 아픈 몸과 마음을 같이 네. 치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육아나 이제 살림이나 이런 걸 처음 하니까 네. 이제 힘에 부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받고 오니까 다시 힘이 생겨서 뭐 이런 것들이 쓱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기가 다시 한번 저를 세워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기를 이제 배우실 때 네. 이게 어떻게 나한테 에너지로 돌아왔는지 혹시 그 메커니즘이랄까요? 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네네. 네. 우선 그 이제 아기를 출산하고 났을 때의 상태가 사실은 네. 되게 그 여린 상태가 돼요. 네네. 몸도 마음도 다. 그쵸, 네. 네. 이제 저는 그때 정확하게 산 우울증이었던 네, 건데 네. 그런 상태에서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 머리 가슴과 머리에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뭐 성장기부터 시작해서 네. 다 그걸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은데 아, 그때 그게 연기가 굉장히 메소드 연기라서 자기 얘기를 막 꺼낼 수가 있었어요. 야. 근데 나는 절박하게 막 꺼내면 사람들은 네. 연기를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주는데 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동료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네, 제 진심을 또 다 이렇게 바라봐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저의 이 책에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연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자기개발의 요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치유의 효과도 있는 건데 네. 이 연기를 배우면 이제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삶의 질이 그냥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고 나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그렇게 된 걸까요? 이게. 삶의 퀄리티가 높아진다. 네. 제가 한 그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네. 첫째는 네. 활력이 생겨요. 연기는 놀이 형식으로 네. 내 몸과 이 마음,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가 연기를 한다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그쵸. 되게 활력을 주는데 네. 거기서 또 내가 이걸 잘할 필요도 없고 나 그냥 즐기려고 네. 하는 거니까 네. 온전히 이 연기의 재미를 다 느끼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생에 활력을 주고 네. 두 번째로는 보는 눈이 높아져요. 이건 연기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네네. 그 좋은 연기가 뭔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연기와 네. 하는 연기가 선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더라도 네. 좋은 이야기, 좋은 연기, 좋은 퍼포먼스들이 눈에 확 들어와서 자기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미쳐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멘탈 관리가 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지만 네. 엄마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식구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멍해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이럴 맞아요. 때가 네.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연기를 배우시면 멘탈 관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 연기는 자기를 겉으로 꺼내놓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 볼 수가 있고 네네. 또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갇혀 있을 시간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바로 상대한테 관심을 이동시켜서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체험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활동 자체가 그런 그런 힘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유니크해진다. 연기는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매력과 개성을 발견하게 네. 되고 다듬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체력 관리가 되고 몸의 관리가 되는 것처럼 연기를 배우시면 네. 유니크해집니다.
나를 그 쏟아낸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게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내 아닌 걸 다 쏟아낸다?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을 네. 그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연기를 배우러 갔을 때 할 수 네. 있는 정말 역량인 거고요. 그 다 수준이 있죠. 아, 단계가? 예, 예. 아. 자기 어떤 충동 하나도 꺼내기가 힘든 그쵸,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거 예. 남이 볼까봐. 그쵸, 그쵸. 예, 예.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면 코미디 인프라브라든지 이렇게, 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밟아서 오는 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놀이 형식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그 놀이를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내 얘기를 꺼내는 건지 저 사람이 저 사람 얘기를 꺼내는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호호해 하다 보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볍고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게 아. 되는 거죠. 아, 그럼 아까 전에 작가님 말씀, 그 출산 후에 연기를 배우러 가셨을 때 네. 그때 나왔던 그 연기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작가님의 일단 연기도 하셨고 하니까 이제 그게 더 시너지가 돼서 그런 효과가 확 나타난 거지. 일반인이 뭐 가서 갑자기 내 아내 분을 꺼내기라는 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저는 그 절실함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가장, 그때 배울 때 가장 열혈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런 아픈 마음 자체가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은 그 찬사도 받았지만 그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그때 했던 것들을, 엑서사이즈들을 그대로 대입해도 거기서 재미와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걸로는 충분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할까?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게 그쵸, 연기예요. 그쵸, 네, 모든 뭐 삶의 진리이기도 그쵸, 하지만 예.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 엑서사이즈라든지 연기적 활동 자체라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되게 다양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그 미리 판단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제 무대에서 많이 서보셨잖아요. 네. 그런 이제 어떻게 선배 입장에서 네. 이제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생이라는 무대에 서서 내 연기를 각각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 무대에서 좀 오롯이 서서 내 연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우리는 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은 역시 곧 주인공 연기를 모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좋은 건 네. 주인공 연기를 직접 해봐라. 그래서 작품의 전체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자기 목소리로 대사를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다른 사람이 돼서 살아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순간순간 그 무대에 선 배우처럼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는 우선은 내 세상, 내 지금 상황, 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의 그 몸, 그리고 마음, 감정은 나의 통제하에 있어야 돼요. 네. 배우가 그 통제가 없이 막 춤추고 흔들린다면 그 불안해서 못 보잖아요. 그쵸, 예. 똑같아요.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는 그렇더라도 또 다른 데에서는 마치 무대 공포증에 빠진 사람처럼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곳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있다면 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네. 문제를 찾아서 깨부수라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고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쵸. 어떤 관계가 됐든지 그쵸, 그쵸. 아니면 날 그렇게 만드는 어떤 장소가 됐든지 그리고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듯이 미리 연습을 하고 네. 행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배우들과의 그 퍼포먼스가 하는 데는 되게 많은 고민과 연습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게 나의 중요한 순간은 그냥 막 이렇게 만나지 마시고 아, 이건 내 특별한 공연이야 라고 생각하고 준비,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 말도 연습해보고 그래서 행동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는 수만 가지로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게 효율성이거든요. 이 순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먹힐 거야 네. 라는 그런 건데 그거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그리고 또 뭐 나 못해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에 도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그런 감각을 계속 몸으로 갖고 계시면 네. 되게 당당해 보이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은 이유 불문하고 믿는다. 믿는다? 믿는다. 나는 대사 안 까먹어. 나는 내가 준비했던 대로 다 할 수 있어. 네. 나는 쫄지 않아. 네. 나는 무대 공포증에 빠져서 헤매지 않아. 나는 뭐 돌파할 거야. 이런 어떤 그런 암시도 중요하지만 그냥 난 무조건 저거 나를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날 믿어. 난 너 믿어.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먹는 거죠.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에 배우의 마음이에요. 항상 두렵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그냥 짜여진 대로 그냥 행동하고 내려오면 되는 게 아니니까 관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게 저게 그냥 로봇처럼 하는 연기인지 아니면 살아있는 연기인지를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배우가 얼마나 아래에서 떨리겠어요. 그쵸.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대사가 내가 다 외워져 있을까? 내가 정말 그 행동 하나하나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럴 때 그런 두려움, 그런 걱정을 하고 그냥 뿡뿡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저 들으면서 진짜 이렇게 적용하면은 내 삶이 훨씬 더 새롭고 풍성하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긴 했어요. 방금 그래서 내가 인생을 연기한다? 그 말의 의미와 깊이가 훨씬 더 저는 좀 다각도로 보이고 깊어졌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책에서 가장 좋았던 게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연기 속 5단계를 제시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집에서 이거 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협력자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둘은 있어야 된다. 둘은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 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지만 지금 좀 짧게 설명을 해보자면 자, 1단계 너의 모든 것을 열어라. 이건 연극영화과에 이제 가면 첫 수업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게 합니다. 갑자기 자기를 꺼내놓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나에 대한 관찰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열어라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시나리오와 친해져라. 영화, 드라마, 그 연극을 보기만 했을 때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만 이 시나리오를 리딩을 하면 리딩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말로 하면 이게 여기서부터 연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눈으로만 보면 문학이지만 입 밖으로 내서 소리로 말하면 그때부터 창조다. 그러네 진짜. 그리고 3단계는 등장인물과 연결하라 입니다. 저는 등장인물을 캐릭터 친구라고 말하거든요. 줄리엣 친구, 오피리아 친구. 저는 제가 했던 역할들이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 캐릭터 친구하고 저 사이에 이렇게 연결선이 생기면 연기가 참 잘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제 친구, 이제 제 친구잖아요. 제 캐릭터 친구. 이 친구를 대변해 주려는 열정이 안에 생기고 안에 또 연민이 생기니까 연결만 되면 연기하는 게 정말 재밌어져요. 제가 등장인물과 연결하라. 그리고 4단계가 자신의 배역을 액션하라. 이 말은 우리 이 다른 사람이 되어 본다는 것은 결국 액션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맡은 바 역할이 준비가 되면 행동하잖아요. 그 행동이 바로 액션입니다. 그리고 5단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하라. 그 피드백은 관심과 사랑이에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랑의 연기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건데, 네네. 그냥 바라보기보다 응원해주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그 결과보다 그 사람의 매 과정을 네. 바라봐 주는 거죠. 이 바라볼 때, 네. 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상대에 대한 반응을 네. 사랑을 담아서 하면, 그 다음에는 내 액션은 바로 그렇게 바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리액션으로 시작하면 사랑의 액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도 네. 자기 자신도 네.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리액션을 먼저 해주고 네. 아, 너 그랬구나 너 할 수 있어 이런 리액션을 먼저 하면 다음에 오는 내 액션도 바로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쵸, 그쵸. 용기로 가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연기 그 5단계 아. 실시간 피드백하고 개선하라라는 약간 긍정의 선순환이네요 이게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긍정의 선순환 너무 마음에 드는 그래요? 네 그 이제 1단계에서 네네. 너의 모든 것을 열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아, 연기는 결국에 뭐 다른 사람을 내가 연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를 아는 게 왜 중요하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재료잖아요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려면 네네. 갑자기 제가 네.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네. 나라는 재료를 활용해서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음식 재료라니까요 이 재료를 가지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하나씩 다 알아야죠 아. 그래서 자기를 근데 그거 아는 걸 생각으로 그냥 내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오픈해서 꺼내놓고 봐야 왜 확인이 더 되냐면 네네. 이게 그냥 나 혼자 생각하면 그냥 난 이렇지 라고 정리하고 그쵸, 끝나요 그쵸, 하지만 그쵸. 전 이래요 라고 하는데 이분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 나 이런 거 아닌가 봐 이게 이 반응으로 체크를 계속 할 수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놓고 봐야 돼요 아. 그래서 오픈해서 그것을 확인해 봐라 라는 말이에요 그 이제 연기가 미래사의 공통 언어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 이거 딱 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알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은 예, 좀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해 줄 것 같아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연기는 네. 누군가를 열심히 바라봐야 하고 그쵸. 몰입하고 네. 반응하고 네. 또 솔직해야 하고 네. 그렇게 주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곧 말해서 굉장히 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거예요 네. 수많은 책에서 감정 공부라든지 아니면 또 감정 연습이라든지 마음 공부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머리로 되지 않는 것들은 네. 체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강력한 미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기를 선택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 네. 그 연기력이 결합하면 성공할 수 있다 연기력이 결합하면 저는 이제 쭉 인터뷰 해보니까 네. 확실히 저는 이제 인생을 훨씬 더 뭔가 적극적이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뭔가 어려움이나 뭔가 내가 낯선 것들을 만났을 때 연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이공복으로 태어나서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들게끔 인터뷰를 쭉 하면서 네. 이제 이런 맥락인 거죠 이 얘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여태까지 연기력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연기를 잘하는 능력 그렇죠 네, 이제 연기력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역자 붙었군요 이제 네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조금 스윙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좋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미리 한번 내가 연기로 경험을 한다 그게 이제 다섯 가지 상황 정도로 나누어질 네. 수 있는데 네. 자기 감정을 억눌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뭐 분노하는 네. 감정 아니면 성적 충동 네. 이런 감정들 우리가 다루기 힘든 감정들을 네. 억눌러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미리 연습이 되어 있고 연기로 경험되어 있는 감정이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떨 줄도 알고 난 이걸 어떻게 그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이제 이럴 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네.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네.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그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용기를 해보면 네. 절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돼요. 제가 작가님을 네. 1분 안에 웃기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렵고 근데 그쵸. 작가님의 생각을 변화시킨다? 행동을 변화시킨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쵸, 그쵸. 그거를 딱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이분, 이 사람을 경험하는 것뿐이구나라는 네.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을 열심히 살고 싶은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보통 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생각하면 자기가 결심하는 것도 어렵고 또 자기 행동이 되게 인위적으로 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 정답 감각을 믿고 네네. 내가 결심을 하고 네. 내가 결심한 대로 움직이면 네. 이게 결과를 떠나서 매 과정에 만족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 에너지를 빼앗는, 잃게 하는 사람이 우리와 되게 소중한 관계라면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역할 바꾸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서로를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극적인 감정과 네. 욕망에 휩싸일 때 네. 저는 우리 삶에서 이럴 때 있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처럼 그런 상황에 그런 감정에 그런 욕망에 휩싸이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런 상태에 노출시킨 채 바라보는 거예요. 네. 네, 지켜봐 주는 거죠. 이건 연기를 하면 일단 자기의 감정과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약간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연기를 또 하러 가서 또 자기가 이런 상황 구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볼 수도 있고 그쵸.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볼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네. 관심을 그쪽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를 알면 네.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존재할 때, 네. 이때는 정말 절실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축복이죠. 비로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축복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연기력이 결합이 되면 네. 자기 자신을 믿고 네. 또 자기 자유롭게 퍼포먼스를 하면서 힘있게 네.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저의 네, 경험이고 생각입니다. 저 이렇게 인터뷰를 다 하면서 네. 나도 진짜 연기자처럼 인생을 네. 연기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저는 이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교육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네. 이게 한편 이렇게 두렵고 망설여지고 네. 자꾸 다른 사람 나 어떻게 볼까? 예를 들어서 네네. 나는 되게 되게 차분하고 과묵한 사람인데 갑자기 막 긍정적이고 뭐 되게 활발한 척을 막 한단 말이죠. 여기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단 내가 일단 어색한 거죠 이게 이런 나를. 근데 이 장벽을 깨는 게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깨는 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훈련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음가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선 조급함을 버려야죠. 조급함. 네. 우리가 몸짱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그쵸. 조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뭐 연기가 마음짱이 되는 거라면 우선 또 배우 연기를 하는 곳이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다는 게 어떤가요? 안전하다는 게 서로가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너 뭐 그렇게 해서 배우 되겠어? 막 이런 그런 그런 연기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K-드라마 센터를 오픈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안전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도전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쵸. 내가 연기를 한다고 뭐 이렇게 판단받을까 봐. 아니 연기 취미로 하고 있는 건데 즐기려고 하는 건데 난 이야기가 좋은데 그리고 나는 이 연기를 통해서 나를 좀 더
내가 나다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갖고 나가고 싶은데 그런 똑같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연기를 즐기고 작품을 즐기고 그런 커뮤니티,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모두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 드라마 센터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 교육의 장소라고 할까요? 그 하는 장소가 어쨌거나 텅 빈 공간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뭐 거기 갔어요. 다 처음 본 사람이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처음엔 그럴 수 있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제가 막 갔다고 가정했으니까 저한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 우선 어떤 노력은 일단 배우 지망생을 받지는 않아요. 모두 똑같이 나는 연기를 그냥 즐기러 온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일단 그건 되게 페어하죠. 네. 그 다음에는 제 노력은 재미예요. 연기 엑서사이즈들은 다 재밌고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재미있는 걸 다 같이 던져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육에 추구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아이들 걸음마 뛰는 거 같이 생각해요. 우리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손 잡아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아장아장 하다가 손을 이렇게 딱 놓으면 혼자 잘 걸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제가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요. 이건 내가 당연히 잡아줘야지. 이분들이 연기를 뭐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즐기려고 하는 거고 내가 확실히 이 사람 무조건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손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재밌어요. 보고 있으면 전 즐겁고 너무 행복해요. 그 손을 잡아준다라는 거는 좀 어떤 걸까요? 반응.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리액션. 사랑의 연기술. 알 것 같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혹시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연기를 해보신 분도 계시고, 연기를 안 해보신 분이 더 대부분이시겠지만, 해보지 않으시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연기를 즐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해보세요. 안전한 곳에서 놀이다, 취미다, 넌 잘할 필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연기는 이렇게 특별한 기술이 없이도 바로 즐길 수 있어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연기하면은 보통은 이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좋은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서 연기를 배우려고 보통 가잖아요.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화, 일반인들 대상으로 연기한 거를 한번 해보세요를 제안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 나 K 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기를 한번 뭐 해보고 싶어 했을 때 그 기대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목표, 목적 이런 게 있어야 K 드라마 센터까지 뭐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내가 K 드라마 센터에 가서 연기를 하면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 놀아야지. 마음껏 놀아야지. 마음껏 막 그 자유로워져 봐야지. 거기서 진짜 막 움직이는 게 그냥 막 그 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상상하던 것과는 다를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할 거야. 그 작품이 그래요. 우리가 야, 이 영화 뭐야? 이 드라마 뭐야? 호기심을 가지잖아요. 그 뚜껑 열어보고 싶죠. 마찬가지로 저희 그 워크샵뿐만 아니라 작품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드라마 좋아하는데, 나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오셔서 놀러 왔다. 잘할 필요 없다. 나는 놀러 왔다. 단 하나 딱 하나? 그게 너무 빼지 마야지. 빼지 말. 이렇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걸음마에 비유했는데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걸 이 아이를 걸음마를 연습시켜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 왔다면 그냥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이제 어떻게든 좀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제가
같이 도와서 또 같이 하면 또 네. 해줘요. 그렇죠. 네. 분위기도 있고 하니까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같이 막 네. 해지고 네. 그냥 재밌어요. 아. 그냥 그거 보는 것 자체가 서로 재밌어요. 네. 오히려 네. 나 쟤보다 연기 잘하고 싶은데 잘해야 되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 네. 사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너무 서로를 그냥 금세 뿅뿅 하트 아, 뿅뿅 돼서 아. 바라봐주고 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분위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